오늘 주인공 성영 씨입니다. 일단 대충 한번 맞춰보고. 이 정도 장비가 전문가용 아닌가요? 뭘 좀 대단한 걸 만들려고 하시나 본데. 캐티오 안에 해먹 좀 만들어주려고요, 애들. 캐티오요? 네, 생소하죠. 예.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고양이들이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도록 만든 휴식 공간. 쉽게 말해 고양이 테라스? 이 정도면은 이거 같고. 일하는 성영 씨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이 집 동거묘들.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 따가운 시선 받아가며 해먹이 완성돼 갑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왔다. 야, 해먹 저 완성하고 다시 보니까 꽤 아늑하네요. 작업하는 동안 잠시 가둬둔 고양이들을 다시 불러낼 차례. 실내에서 캐티오로 연결된 작은 문을 다시 열어둡니다. 그리고 바깥 문은 안전하게 닫아두죠. 나온다. 심사받는 기분일 것 같은데. 일단 냄새는 합격. 줄지어 등장하는 심사위원들. 낯선 물건에는 경계심 강한 고양이들이 새 해먹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녀석들, 이쁜이들. 어떠니? 나와봐. 아유,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었길래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난리야. 두가, 위로 올라와봐. 두가. 두가, 어때? 좋지? 거기 누울 수도 있는 거야, 거기서. 엄청 시원할 거야. 캣닙 때문에 그런데, 캣닙. 뭐, 아이고, 편하긴 하네. 이만하면 심사 통과. 녀석들 반응을 보니 신이 납니다. 뿌듯하다. 뿌듯해, 녀석들. 제가 만들었다는 거. 제가 직접 만들어줬거든요. 네. 자재 사고 이제 달의 나무는 달의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개달의 나무는 또 뭔가요? 덩굴로 자라는 달의과 식물이라는데요. 네. 고양이들 기분을 좋게 하는 성분을 갖고 있대요. 보세요, 좋아하는 게 딱 보이죠? 야, 고양이들 저 취향 저격한 나무네, 그죠? 집고양이지만 바깥 세상도 마음껏 누리라고 이 캐티오를 만들어줬다는데요. 실컷 놀고 난 다음에는 요 작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죠. 이야, 아이디어 좋다. 집고양이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이네요, 그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통로 넘어 고양이들의 진짜 생활 공간. 여기가 이 집 하이라이트입니다. 밖에서 보면 앞뒤로 총 두 칸짜리 집. 그중 마당과 더 가까운 앞쪽의 작은 칸이 고양이들 전용 공간이죠. 야, 공간 전부를 고양이 방으로 꾸민 거예요? 예. 어휴, 무지하게 넓네. 야. 아우, 놀라시긴. 구경 좀 해보실랑. 일로와, 이리 일로와. 넓기도 넓지만 어디 하나 어질러진 데 없이 깔끔한 공간. 고양이들의 합숙소입니다. 아,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게 꼭 무슨 어린이집 같아요. 관리도 어린이집 못지않습니다. 청소 한번 시작했다 하면 기본 1시간. 하루도 걸은 적 없는 아침 일과랍니다. 깔끔한 성영 씨 덕분에 고양이들은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죠. 청소기 소음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도망가기 바쁘답니다. 아유, 그러게요. 죄다 올라가가지고 숨네. 저거 봐, 저 다 올라가 있잖아 지금. 아이, 청소기 쟤는 너무 시끄러워 정말. 아이고 녀석들,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 맨날 보는데도 맨날 무서워. 매일 듣는데도 매일 무서워. 청소하랴, 녀석들 어르고 달래랴, 이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랍니다. 숫자라는 직업이 보통 직업이 아니야. 특히 다모 가정들은
고양이 털 때문에 조금 행복도 배지만 노동도 배라는 거. 그러고 보니까 고양이가 꽤 여러 마리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저희 위에 한 마리 더 있고 눈에 보이는 애들만 벌써 다섯인데 아니 대체 몇 마리가 같이 살고 있는 건가요? 이 집에는 실내에는 7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만 많은 게 아닙니다. 화장실에 놀이기구에 녀석들 살림도 한가득. 특히 벽을 타고 다니도록 만든 요건 성영 씨의 회심작. 캣워크라고 하거든요. 밑으로도 다니고 위로도 다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장난도 치고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아주 기성품보다 더 길고 더 튼튼하고 넓어요. 제가 만든 게 훨씬 좋죠. 아유,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 안에 있는 거는 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센스 만점 재활용도 있답니다. 이게 본래 고깃집 가면은 무슨 후드 같은 거 있잖아요. 환풍구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만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터널, 캣 터널 있죠, 터널. 야, 아이디어가 아주 좋네요. 네, 실제로도 이 주름관 호스가 고양이 발톱에도 잘 찢어지지 않는답니다. 몇 개는 기성품으로 마련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중 고양이들의 운동기구인 캣 휠. 이렇게 타는 거랍니다. 아, 이거 저 고양이 러닝머신 아니에요? 예. 야, 애들이 아주 저 좋아하고 잘 타네요. 최고의 복지를 누리는 이 집 고양이들 정식으로 소개 좀 받아볼까요? 경자는 우리 왕자네. 간식 같은 것도 양보하고 노는 것도 좀 양보하는 스타일. 듬직해요 아주. 약간 소심한데도 듬직해. 도도하게 꼬리 세운 요 치즈 냥이는요. 누가가 우리 애들 중에 가장 활동성이 가장 좋거든요. 채용 냥이라고 아주 군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봐보세요. 우리. 어유 진짜 그러네. 예. 에너지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요, 그죠? 요 녀석은 털의 무늬와 색감이 매력적인 미로. 이 집에서 제일 소심한 마네. 거기에 세잔, 앤디, 고갱도 있죠. 근데 저 고양이들 이름이 어디서까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경자 같은 경우에는 그 청경자 선생님 이름이거든요. 그 청경자 허브의 그림에 나오는 그 고양이 그림들이 있어요. 그 고양이 속 주인공하고 많이 닮았어요, 경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천경자 화백의 1989년 작품. 그림 속 고양이 정말 경자 같죠? 네, 진짜 똑같네. 노란색과 갈색 털이 조화로운 세잔은 현대 미술의 아버지 폴 세잔의 붓터치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여러 색이 섞인 고갱에게서는 원시 미술의 거장 폴 고갱의 야성적인 색채가 느껴졌다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보니까 성영 씨 이 장명 센스가 이거 보통이 아닌데요. 해가 중천을 향하는 시간,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기 전에 마당에 나가 살펴야 할 게 있답니다. 아따 날씨 뜨겁다. 뜨거워. 아이 더운데 뭐 집에 계시지? 아니 대체 또 뭘 살핀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양이. 양이? 양이 어디 보자. 거기 있구나. 거기 있어. 양이 혼자 있어? 아이 고양이가 밖에 또 있어요? 왜? 달리 시원한데 잘 있네. 마당에서 돌보는 고양이들도 있대요. 더위 피해서 잘 있나 살피러 간 거죠. 거기 괜찮아? 어? 참마. 어서 소리가 났는데? 오지마. 그 굳이 와야 되겠어? 어 더워. 어 미안해. 예 깡이. 네 깡이입니다. 일명 마당냥이라 불리는 고양이 중 대장인 깡이부터 털이 노란 치즈, 꽁꽁 잘 숨는 꽁이까지 모두 성영신의 식구입니다.